지금부터 법학위원 사행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예를 올리겠습니다.
요즘 법학연 공부하고 있는 내용 중에 들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천태 지자선사라고 하는 분이 물론 뭐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하셨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법화경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팔만대장경을 이 법화경 요 부분의 시내품이죠 여기가 이 부분에 있는 그 제자들의 4대 성문이죠 제자들의 그 수례 당신들이 그동안 이제 부처님 앞에 출가해서 평생 수행하다가 이제 법화경을 만나서 법화경을 만나기까지의 그런 그 과정들을 여기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장자인 거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어려서 집을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한 50여 년 세월이 지난 뒤에서 이제 40년 세월인가요? 지난 뒤에서 이제 아들을 만났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아들을 만나서 이제 아들이 이제 그 진정한 그 거부장자의 아들이 되기까지 그 어떤 그 과정들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어떤 변화죠. 심리적인 변화와 그게 이제 현상적인 그런 그 생활의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을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제 팔만대장경 부처님이 설하신 팔만대장경을 거기에다가 배속을 시키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다 하는 그런 그 관점에서 오늘 그 나눠드린 유인물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팔만대장경을 전통적으로는 49년간 설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현대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해가지고 뭐 45년간 설했다 이런 이제 설도 있고 그런데 그건 뭐 얼마가 됐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최초의 21일은 화엄경을 설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37일에 21일이니까 그 3주 동안 21일간 화엄경을 설했다. 그 다음에 다음 12년은 이제 아함경을 설했다. 화엄경을 설하고 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궁자경학이라고 하는 말이 요 경문에 바로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다음 페이지 이 끝에서 셋째 줄, 다섯째 자 보십시오. 궁자경학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죠? 궁자경학. 맨 처음에 이제 화엄경을 설하니까 못 알아듣고 놀라기만 했다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준을 딱 다운 시켜가지고 어린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다음 12년간 아함경을 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기 불교라고 요즘 흔히 그렇게 말하고 상자부 불교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근본 불교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상자부 불교 이게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 그 베트남 일부 저기 스리랑카 쪽에는 전부 아함경만 있어요. 아함부, 아함경만 가지고 있어요. 화엄경 같은 거, 법화경 같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8년은 이제 방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방등부 경전을 설했다고 해서 이제 8년간을 잡고. 그 다음에 21년은 이제 반야경을 설했다 해서 반야경 우리가 읽은 반야신경부터 금강경 그 다음에 600권이나 되는 반야경이 있어요. 그걸 이제 21년간 설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배속을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년은 이제 법화경을 설했다. 그렇게 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49년이 돼요? 예. 예? 49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횟수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잡고 그걸 이제 개송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궁한 아들이 경악한 것은 환경을 설한 때 그다음에 이제
놀라서 이제 여기 자빠지는 그런 그 경악하는 그런 그, 그 이야기가 여기 바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대목에. 그 다음에 똥을 치고 값을 받은 것은 암경을 설한 때. 그랬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이제 뒤에 바로 나오죠.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방등경을 설한 때. 그랬습니다. 그 집에 이제 출입도 함부로 못했어요. 아이 뭐 똥 겨우 치고 그냥 마당 청소하는 사람이 함부로 어떻게 그 출입을 할 수 있겠어요? 아주 거부장자 어마어마한 부잣집에. 그다음에 이제 보물을 알게 한 것은 반야경을 설할 때 그랬습니다. 그 집의 재산 상황 어디는 뭐 논이 얼마나 있고 밭은 얼마나 있고 외국에 말하자면 뭐 지사는 어떻게 있고 공장은 어디서 돌아가고 뭐 하는 이러한 그 재산 상황을 환히 알게 된 때가 이제 반야경을 설한 때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에 뭐 꽃이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제 반야심경을 이제 의식 때마다 꼭 읽고 또 금강경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금강경을 이제 우리가 또 소위 경전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부자가 가업을 전부 이제 물려줘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본래는 내 아들인데 어떻게 어떻게 기구한 사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왔었어도 이러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저 아들도 이제 마음도 커졌고 간도 부었고 그래가지고 이 재산을 다 물려줘도 하나도 놀랄 것도 없고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 상태가 되었다. 그 마치 수행이 됐다는 뜻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다. 그래서 가업을 그 아들에게 옛날에는 뭐 세금도 안 내고 다 물려줬잖아요. 요즘 뭐 세금이 엄청나지만은 그래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포를 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사실은 본래 내 아들이다. DNA 검사해봐라. 그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재산을 그대로 다 물려줍니다. 전부 이제, 재산 상황을, 반야경을 설할 때 재산 상황을 다 알게 되니까 보물을 알게 한 것은 반야경을 설할 때 재산 상황을 다 아니까 일부러 따로 설명할 게 없는 거야. 이게 네 거다. 네가 알아서 관리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화경을 설할 때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법화 열반까지 해서 열반경도 그 속에다 배속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화경만을 이제 이야기하면 법화경이 또 더 돋보이죠. 열반경도 그 속에 포함은 돼요. 그래서 왜냐. 열반경은 부처님이 열반한 그 시기의 그 어떤 수준과 또 열반과 그 우리 육신의 문제 이러한 것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룬 것이 또 열반경이라서 그것도 참 40권이나 되는 아주 두꺼운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이제 포함되는데 요걸 이제 우리 강원에서는 가면 무조건 외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담 법화 우팔년 최초 화음 삼칠일. 아주 근사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는. 사경을 한 200번쯤 하십시오. 아함경 12년, 방등경 8년, 저 위에서 번역해 놓은 거 똑같습니다. 21제, 제자가 이제 횟수라는 제자입니다. 실을 제자이기도 하고 매태매태라고 하는 횟수라는 제자예요. 단반야, 반야를 말했다. 21년간 반야부경경. 그 다음 종단법화 우팔년.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8년이다. 왜 또 우자를 넣었죠? 방등8이 있기 때문에. 방등경을 8년을 설했기 때문에 법화경도 또 8년을 설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화음 37일. 요건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나서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이제 37일간 설했다. 27일간 설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27일이든 37일이든 뭐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렇게 전통적인 팔만대장경을 전통적으로 이렇게 배속을 시켜요. 아주 근사하게 참 옛날
그 선지식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 외우기 쉽게 하고 그런 팔만대장경 다 갖추어진 거야. 내 손 안에 있어야다야 팔만대장경이 그런 식으로 딱 그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궁자 경악 화음시 제분 정가 아함시 출입 자재 방등시 영지 보물 반야시 전부가업 법화시 그렇게 됐습니다. 궁자가 경악한다. 아까 그 원문에 있었죠. 궁자 경악은 화음경을 설할 때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렁뱅이로 평생을 살았는데 어느 큰 대골 같은 집 문 앞에 저기서 이빼꼼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언젠가 아마 올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대청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마침 아들이 저 삐꼼히 들여다보는 게 워낙 거지 꼴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잖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못 알아봐. 그 이상 가족에도 꼭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얼굴이 이게 전부 세상 이치하고 하나도 뭐 위배되거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만난 그 격에 너무 반가워서 버선발로 뛰어 내려가니까 이 그릉뱅이 아들은 말이야 놀라가지고 아 저게 왕이거나 아니면 왕에 준하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야. 아버지는 반가워서 갔는데 부둥켜 안으려고 갔는데 이 아들은 또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이제 그래서 경악해 버려. 놀라서 자빠져 버려. 그래가지고 뭐 여기다 이야기를 붙이면은 기절을 해가지고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깨웠다. 그럴 때 이제 이 아버지는 피해버려요. 피하고 그 사람하고 유사한 그런 그 옷을 입혀가지고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을 달래가지고 다른 데로 데려갔다가 아주 그 품값이 딴 데보다 많이 주는 곳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이제 나옵니다. 오늘은 못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연들입니다. 참 이게 아주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분 정가야. 똥을 치고 말하자면 값을 받는 똥을 치고 값을 받는 암시 암경을 설할 때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입자재 방등시라. 방등경을 설할 때는 그 집에 들락날락 자유롭게 드나들어. 똥을 칠 때는 화장실이나 갔고 걸음터미인데나 갔었지 다른데 출입 못했어. 출입도 못할 함부로 못해 그런 때인데 방등경을 설할 때가 출입을 자유롭게 할 때다. 그 다음에 영지 보물 반야시 보물을 알게 한 것은 반야경을 설할 때다. 그 집의 재산 상황 어느 창고에는 금이 있고 어느 창고에는 은이 있고 어느 창고는 뭐 곡식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환히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환히 알 수 있는 정도는 이제 반야심경만 우리가 제대로 통달해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경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아주 요약을 잘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전부가업 법화시라. 가업을 전부 다 전해줘. 가업을 전해주는 것은 법화경을 설할 때 그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함경도 상당히 많고 뭐 사부 아함 그다음에 오부 니까야 뭐 이런 그 표현을 해서 아함경도 알기 쉽고 그다음에 반야경도 알기 쉬워요. 법화경도 알기 쉽고 화엄경도 알기 쉬워. 근데 단 이제 애매한 것이 방등부 경전들이라. 방등부. 그래서 방등부 경전을 일부러 내가 뽑아 놨어요. 많아요. 요건 이제 법화경, 아함경에도 해당 안 되고 반야경에도 해당 안 되고 법화경에도 해당 안 되고 화엄경에도 해당 안 된 그런 그 외의 경전들을 묶어가지고 방등부 경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이제 대승 경전도 많아요. 사실은 그 저기 저 그 반야경보다도 차원 높은 경전들 또 화엄경에 그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고 뭐 이제 화엄경의 그 말하자면 그 치지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경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방등부 경전 속에 배속을 시킵니다. 그런 경전이 많으니까 이건 어디에도 그 소속을 안 시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저기 저 우리 법회 청중이 한 300명쯤 되는데
반을 나눴다. 반을 나누는데 뭐 그 아함반, 반야반, 법화반, 화음반은 잘 나누는데 그 나머지는 색깔이 분명하진 않아. 공부가 상당히 된 사람도 있고 덜 된 사람도 있어. 근데 색깔이 분명치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방등부에다 이제 배속을 시키는 거야. 그럼 다섯 개 반이 되잖아요. 반이 딱 그렇게 나눠지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방등부 경전들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등부 경전이 뭐냐 뭐냐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되게. 그래서 내가 일부러 뽑아놨습니다. 그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1번, 2번 한자로 우리는 전문가들이니까 반드시 아함 12, 방등 8, 21제 단반야, 종단법화 58년, 최초함 37일. 스님들 만나거든 이거 가지고 한번 본보기를 보여요. 궁자경화 화음시, 제분정가 반야시, 아함시, 출입자재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 제분 전부가 법화시. 우리는 지금 화음경 공부하니까 최고 높은 경전을 설했다가 다시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박사학위까지 끌어올린 데가 어디야? 법화시죠. 법화시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선조 고사는 뭐다? 화엄경을 설할 때 해가 먼저 떠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출 때가 화엄경을 설할 때고 후조 고사이라 뒤에 해가 또 넘어갈 때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해가 넘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법화경 설할 때다. 그래서 격은 같이 봅니다. 양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 하지만은 격은 같이 봐요. 그래서 이 천태 지자 스님이 대단한 아주 큰 스님이에요. 대단한 선지식인데 그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서 환하게 팔만대장경 그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목을 쳐버리면은 그냥 환하게 전부 그렇게 배속이 되는 거. 그래서 대장경이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 아함부 경전, 반야부 경전, 방등부 경전, 법화부 경전, 화엄부 경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대장경도 이제 그렇게 여기에 맞춰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만고의 아주 그 전통적인 불교를 공부하는데 철칙입니다. 요거 1번, 2번은 꼭 외우셔야 돼요. 내가 특별히 이걸 그 사경을 하면 잘 외워져. 한 100번씩 써. 입으로 그냥 아함 12 방등팔, 아함 12 방등팔 하면서 쓰면서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 그 뭘 그렇게 읊조리냐고, 뭘 그리 중얼거리냐고, 아 그런 거 있다고. 당신은 모른다고. 좀 이래가면서. 이거 팔만대행경을 전부 이렇게 딱 그 그물에 벼리를 잡고 그물을 착기 이렇게 채끼듯이 그렇게 졸가리를 간추리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게 자 그럼 오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 두 번째 줄 부자가 서로 만남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만나는 단계라. 아들이 아버지를 보다 그랬어요. 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자의 비유 해가지고 부자가 서로 헤어진 내용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내가 돈은 많이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부장자인데 이 재물을 그 두고 이제 나이가 늙어서 눈을 감으려니까 너무 그 말하자면 아쉬움이 많고 미련이 난다. 이걸 만약에 아들을 만나가지고 그 마지막 줄 한번 볼까요? 약 득자하야 만약에 아들을 얻어서 수부 위부 위부 재물하면 재물을 다 위촉해서 줄 수가 있게 되면 탄연쾌락해서 너무 마음이 아주 너무 그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장애 조금
그 먼지만한 어떤 그 마음에 때도 끼지 않는 상태를 타연 쾌락이라 그렇게 말해요. 타연 쾌락에서 무부 우려나 우려라 하더이다. 다시는 근심과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그 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벼슬을 많이 했던 뭐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뭐 학문을 많이 쌓았던 기술을 아주 가졌던 어떤 경우에 삶을 살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란 그 나름대로 무게가 있고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다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뭐 어느 것이 더 위대하다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이야기 있죠. 왜? 집신장수 이야기. 집신을 삼아가지고서 평생을 팔았어. 근데 아버지 집신 삼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아들도 집신을 삼아서 팔았는데 같이 시장에 내놓으면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아들 건 안 팔리거든. 아들 것은 어떻게 봐도 잘 삼은 것 같은데 안 팔리는 거야. 도대체가 궁금한 거야, 아들이. 그래가지고 가르쳐달라 해도 어떻게 해서 아버지 집신은 그렇게 잘 팔리고 내 집신은 안 팔리냐. 그렇게 해도 안 가르쳐주거든.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 그야말로 곧 운명을 할 단계인데 그때도 아들이 추궁을 하는 거야. 아버지 그 집신 삼은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곧 눈 감게 됐는데 돌아가십니다 하니까 있는 님, 없는 님을 다 해서 하신 말씀이 뭐? 뭐죠? 털, 그래서 털. 집신을 삼아놓으면은 거기 보송보송한 털이 생겨. 그 볕집에서 생긴 그 털이 생겨. 그 털을 깎은 거야. 아버지는 그 털을 깎고 팔고 아들은 심어놓으니까 뭐, 집신을 삼아놓으니까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 잔털 깎거나 많아야. 근데 아버지는 잔털까지 깎고 매끄럼하게 해가지고 팔았고, 아들은 그 잔털을 깎지 못하고 판 거야. 그래, 털하고 돌아가시더래. 털을 깎아라. 털을 깎고 팔아라. 그 뜻이라, 털하고 돌아가셨다. 그 집신 삼아서 털 깎는 것도 큰 재산이고 큰 비결이라. 그런 정도로 그게 뭐 하나의 그 우스개 이야기 일런지는 모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은 그 일생을 살았다 하면은 그 나름의 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가치와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자식에게 그 살아온 그 어떤 그 비결을